저희 누비슨 AI라고 그 산업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뭐 사고나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 또 인공지능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먼저 인지하고 또 예측하게 하는 사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불의의 뭐 이벤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요.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리미리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웨이 김님이 방송 2주년 기념 파티에 아마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잘 되길 바라신다면서 저분이 레이 김이 이제 영어 이름이잖아요. 네. 성함이 김동환이에요. 아 진짜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책을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동환이 여기서 아니 제 이름 말고요. 성함이 어떻게 아 김동환이라니까요. 아 진짜? 이름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 저기서 써있잖아. 리틀 김동환이 그 뜻이야. 아, 야 그러시구나. 아유 그죠. 감사합니다. 소동환으로 대동환 소동환. 아, 근데 저기 광주 분인데. 예. 그날 오셨구나. 예. 네. 하여튼 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종종 여러분들 뵙는 게 참 저희도 그러니까, 기쁜 일이고. 아, 그러니까 가끔 예. 하시자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굉장히 요즘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LG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네. 세운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이게 뭐 양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좀 있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현대차 그룹과 LG그룹이 50대 50으로 해서 뭐 투자 규모는 수조 원이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글로벌 2위 전기차 업체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는 현대차 그룹이 네. LG그룹으로부터 양질의 전기차 배터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좀 어리둥절했어요. 이 뉴스를 보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SK랑 뭐 SK이노베이션하고 네. LG화학하고 지금 소송전에다가 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인력도 빼가고 뭐 기술 특허 이런 거 다 베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소송 한국에서 소송 뭐 그런 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2021년부터 양산 예정인 순수 전기차 전용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을 선정했다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 말부터 5년 동안 전기차 약 50만 대 공급하는 이 물량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신문에서는 LG화학과 현대차가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한다. 네네네네네. 이런 보도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 11개 전기차 라인업을 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 이렇게 양대 브랜드가 있으나 네. 우리가 흔히 현대차는 형, 기아차는 동생 이렇게 돼 있는데 각자가 내연기관 다 하고 각자가 전기차 다 하는 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도 있고 전기차 하더라도 현대차는 형이고 기아차는 동생이라면 이게 과연 향후에 내연기관이 조금 조금씩 이제 그 마켓쉐어를 줄여가면서 전기차가 이제 확대될 게 이제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2030년께 정도 되면 시장조사 업체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한 30%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그룹도 현대차와 네. 기아차의 역할을 운다면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고민스러운 건데. 과연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라인업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장. 근데 왜냐하면 2007년도에 고 구본무 회장하고 정몽구 현대차 그룹이 위기투합이 돼가지고 네. 사실상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를 합작을 한 바가 있어요. HL 그린 파워라고 현대차가 51%, LG화학이 49% 이렇게
해가지고 네. 2018년 매출이 7,577억 그리고 아마 작년에는 1조 원이 넘었을 거라고 업계가 추정을 하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 LG화학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가지고 네.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생산해가지고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는 이 회사를 이미 합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양사가 합작 공장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든다는 게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LG화학 입장에서 겁이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 기술 이거 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가져버리면 그렇죠?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사간 굉장한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은 네. 이 합작 법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프로젝트가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이 신문에서 보도하는 근거는 이 HL 그린 파워를 10년 넘게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신뢰가 좀 쌓였다. 네, 그런 이제 신뢰 바탕으로 이제 LG화학이 믿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근거를 내세웠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주말에 아 이게 사실이라면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광폭 행보가 굉장히 당겨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LG화학 입장에서도 세계 유수의 이 자동차 업체들과 자꾸 이제 전략적 제휴라든지 네. 어떤 이런 협업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게 중국의 현지에서 굉장히 중국 로컬 업체들의 도전에 굉장히 크게 직면해 있는데 기술력이 좀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어쨌든 중국 내수 시장이 굉장히 호되게 한 1, 2년 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계 이제 여러 자동차 완성업체와 이제 협업을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게 안방이잖아요. 네네. 안방에서는 SK 이노베이션한테 밀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합작 법인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LG그룹. LG그룹은 사실 또 이 배터리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가장 강력한 후보고 네네. 사실 이 배터리 사업에는 야 LG그룹이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디스플레이도 좀 부진하다는 얘기 드렸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사의 어떤 전략적 제휴가 오늘 주식시장에도 현대차 그룹의 주가와 또 LG화학의 주가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지난 연말에 뭐 12, 16 대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청와대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강력한 네. 부동산 잡겠다는 의지를 또 안 보여주면서. 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부 지역은 빠져야 된다라는 네. 이제 취지의 발언 같은 것들 이전 가격이 네. 뭐 정상 가격이다 뭐 뭐라고 했더라 회복이라고 했나 이전 가격으로 복귀 네. 네. 복귀라고 했나 그래서 강남에 막 금매가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단기 시황에 대한 그 부동산 뉴스는 잘 안 보려고 해요 네네.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이런 금매물이 나온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기자가 이제 전화를 쭉 하든지 가보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예, 취재원인 부동산 중개사가 몇 군데 다 기자별로 있거든.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내가 만약에 부동산 업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앓는 소리? 앓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뭐 매매가 좀 끊기면 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소매업 무슨 그 편의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날은 손님이 와서 뭐가 뭐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공치는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유, 지금 완전히 개점 휴업입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예를 든 호가는 이런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네. 이 아파트 164제곱미터 이게 한 뭐 49평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시세가 50억에서 52억 선인데 52억 네. 충격이죠. 이거보다 한 3, 4억 가량 48억에서 49억 금매들이 나오고 있다. 난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금매 맞나? 그리고 이제 이게 층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향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은 52억, 52억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난 실제로 거래됐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아유, 52억 있으면 나 같으면 뭘 할까. 근데 어쨌든 이게 금매인지 정말 이 물론 분위기가 좀 안정감이 있고 또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사실은 맞겠으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서 한 2, 3억 낮은 호가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정말 시장에 정말 강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든 아파트들이 너무 우리 현실감에서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니까 아마 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정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김현미 장관도 유임이 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도 신년 초부터 강남 부동산을 비롯한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어떤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교적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부터입니다. 전세자 시가 9억 원 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지금 안 돼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 상황으로도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 기사의 톤은 야 이러다가 전세값 올라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걱정들도 있고 통상 이제 매매 가격과 우리나라 주택 특별히 좀 비싼 아파트 지역 있는 지역에는 매매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다시 좀 반등하고 이런 이제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전세 가격을 걱정하는 톤의 기사들도 많은데 제가 한 가지 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든 게 최근 들어서 이제 현직 국회의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 4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강요들이 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김현미 장관이 대표적인 거고 중기벤처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이 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이 유은혜 장관도 마찬가지죠. 교육부 네. 총리죠.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큰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장관이 통상 우리가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장관인데 지금 2년 반 넘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직 의원이고 거의 나오면 유력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안 나가고 장관을 스테이한다는 거는 대체로 보면 네. 아마 이 문재인 정부하고 끝까지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염두 판단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책적인 어떤 그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이 추동력이라는 게 바뀔 수 있는 장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중진 의원으로서 그냥 이 늘공 출신들이 하는 그 바뀔 수 있는 이 부처보다는 훨씬 더 큰 실질적인 파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두에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또 중기 벤처부의 어떤 중소 벤처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무게감 있게 또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급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억제 및 회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뉴스 3, 세 번째 마지막 뉴스는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6.1%가 네. 나왔습니다. 29년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가 나온 거죠. 이건 뭐 계속 최저치니까요. 앞으로 계속 이제 최저치. 10몇 퍼센트에서 뭐 8, 7, 6 이렇게 계속 최저치인데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6.1% 작년에 6.6%였고 재작년이죠. 2017년에 6.8%였는데 살짝 반등한 게 언제냐면 2016년도에 6.7을 쳤다가 2017년도에 6.8을 쳤어요. 0.1%포인트 요 1년 사이에 반등한 걸 재면 대부분 다 이제 낮아졌는데 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은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죠. 6.6에서 6.1%니까 0.5%포인트 하락을 했으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폭인 건 사실이에요. 13년에서 14년 사이에 0.5%포인트가 낮아진 이래를 가장 크게 낮아진 거고 그리고 6% 거의 턱걸이를 한 거니까 네. 야 이거 내년엔 6%도 못 지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와 중국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유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중국 정부에서 2019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계획을 내면서 네. 6.0에서 6.5% 레인지를 줬단 말이에요. 예, 목표가 통상 우리나라 경제 부처에서는 뭐 올해 2.6%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6.0에서 6.5% 레인지에서 성장률을 우리가 지켜내겠다 이런 이제 의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6.1%라는 게. 그리고 1분기에 6.4%에서 어이 서프라이즈인데 잘했네 그러던 게 6.2, 2분기에 6.2 그리고 3, 4분기에는 6.0, 6.0이기 때문에 이제 6.1%가 된 건데 사실 이 통계 수치를 보는 많은 분들이 3분기, 4분기에 6.0 맞아 이거. 하필이면 6.0, 6.0이야.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도 오자를 보여주긴 싫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통계 아니겠어요. 하필이면 3, 4분기가 6.0, 6.0이니까 이게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들은 차치해 놔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반응은 6.1%로 만약에 믿어준다면 이거는 뭐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는 추세로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일단 봉합이 됐고 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을 쓸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어쩌면 6%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고 6%를 지켜낸다면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아마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있는 것 같고 많은 이제 비교적 그 다수의 경제 예측기관 이런 데들이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올해는 인민비 그러니까 인민폐 그러니까 그 중국의 위안화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최근들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어떤 그 환율의 어떤 그 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측이 되고 중국 경제 혹은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도 작년 이맘때보다는 훨씬 더 좀 고양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일단 6.1% 지켰는데 네. 오늘 시장 반응을 보시면 중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중국 내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주말에 아마 존리 대표님과 우리 김프로님의 네. 신과 대화 보신 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경제 교육 의무화에 관한 네.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나라도 초등고 때도 정말 네. 경제 금융 관련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그 청와대 청원을 같이 한번 해주시면 글쎄 근데 싶습니다. 그 청원 하긴 했는데 너무 우리가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팟빵 공지 사항이나 페이지 2 공지 사항에 그 링크가 안 걸려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주말에 한번 걸어 달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또 주말에 또 연락하고 그러면 좀 피곤해하실 것 같아서 정프로가 네. 그 담당이시잖아요. 네네네.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저희 페이지 2 앱 그리고 팟빵 앱 20만 명이 되면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요건이 되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네. 3천 명 하신 것 같은데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꼭 뭐 20만 명이 당연히 이제 넘어야 좋겠습니다만 혹시 안 되더라도 좀 많은 숫자가 돼서 네.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네.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링크 걸어놓을게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월요일은 또 발칙한 월요일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